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사님. 자, 새해 증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예, 금융 투자 쪽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사례입니다. 배당락 이전에 금융 투자 같은 경우 주체로 배당 차익 거래 매수가 유입이 되는 거고요. 배당락 이후에는 이 금액이 그대로 출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깊게 살펴본다고 하면은 배당락 이전에 실제 매수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당연히 뭐 대형주군들, 그다음에 ETF 레버리지 이런 식의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된 부분이 그대로 출회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게 매물 부담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 최근에 지수의 변동성이 커졌어요. 남아있는 매도 가능 잔고는 한 1조 1000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별 한 3000억에서 50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을 대입을 해보면 한 상거래일 정도면 이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지수의 변동성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금융 투자 주체로 이제 과매도가 나온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먼저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한 특성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장초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다가 그 외국인 같은 경우가 매수가 대입이 되게 되면은 금투의 그 매도 같은 경우에 대입을 해서 좀 지수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특성을 통해서 전일 일단은 외국인 매수가 외국인 수급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기점이 좀 바닥을 잡는 그러한 지수의 특성이 나타났거든요. 오늘 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기관의 배당락 관련 물량 이제 3거래일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관련 사항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정호영 원장님. 자, 비대면 진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관련주, 수혜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맞습니다. 자, 올해 비대면 진료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 제도화의 기대감이 조금씩 감돌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정부 관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계속 뉴스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원격 의료 산업협의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의무화 책임 준수의 요청 그리고 협조문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원사 18곳을 발송을 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법제 제도권의 이 정상적인 그 운영상에 있어가지고는 중요한 거는 광고 소재로 전문의약품 활용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용자 정보통신의 철저한 관리 그리고 관련 법령 위반의 제휴 기간의 대응뿐만 아니라 비대면 전문 병원 그리고 배달 전문 약국의 제휴 제한 뿐만 아니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6월에 추진 결과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 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략해야 될 공략주는 인성 정보입니다. 인성 정보는 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 병원 인공지능 AI 업체들과 협력하여 재배 국민 대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을 국책 과제로 진행하는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마디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어제 자, 밑에서 끌어올리는 이 개파락의 양봉에 이 기술적으로는 정배열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오늘도 물론이고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이 지금 현재 개파락의 양봉을 끄집어 내면서 자리를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 놨습니다. 주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배열, 주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이평선 위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여러분들이 정배열 종목의 이 정배열 초입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 보실 때, 자, 목표가는 2,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30원, 그리고 전권은 장중 분할과 종가 기준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인성 정보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성훈 의사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제품의 판매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한광통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의 변동성이 커진 측면이 있는데 사업 안에서는 그 광섬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연계해서 수요의 증대 가능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변압기 같은 경우에 수주 사이클을 보면 예년보다 수주 잔고가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치를 넘어서는 그 부분이 부각이 되었고 그러면서 주도주의 형태를 갖추고 시세가 나타났었는데 지금 광섬유의 가격, 이 부분이 수요와 함께 견인이 되다 보니까 실제 4분기 실적, 1분기 실적 이 부분이 기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제가 3,070원을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이 한 2,980원, 90원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3,700원, 손절가는 2,7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광섬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대한광통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가 3,700원, 손절가 2,7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